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공개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데일리 TV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시초가 공략주를 알려드렸는데 오늘 어떤 종목을 저희가 시초가 공략주로 알려드렸는지 흐름들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레몬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의 시초가 공략주를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상엽 이사께서는 글로벌 택스프리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택스프리 최근에 해외 관광객들 많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평가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매수가 시초가는 6,7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까지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글로벌 택스프리 현재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쉽지만 글로벌 택스프리 오늘 출발은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데 오늘 글로벌 택스프리는 2.5%가량 하락을 하면서 6,5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조정의 매수 기회가 될지 아니면은 시세가 조금 꺾이는 것인지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택스프리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양질의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시가총액도 충분히 크고 거래량도 많이 거래가 된 그런 종목 그리고 투자 유의나 경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양질의 종목을 오늘도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양시장에 좋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볼까요? 한미 반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조정 나오는데 오히려 이때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도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AI 반도체 업체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는 가운데 그 반도체 섹터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여진이 현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떤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고 최근 그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의 그 하락은 아무래도 미국 만기일과 더불어서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조금 더 강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은 1위 업체들에 대한 매수 접근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TC본더에서는 글로벌 1위의 기술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분기 실적 발표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마진율이 40%가 넘는 업체들 AI 반도체 장비 업체는 글로벌에서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4개 업체밖에 없다라는 점.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SK하이닉스의 그 매출처에서 마이크론까지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에 어느 정도 다 녹아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미반도체 장비가 없으면 AI 반도체 HBM을 생산할 수 없을 만큼 독점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슈퍼을로서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AI 반도체 산업의 그런 성장과 동반해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한미반도체라는 점에서 현재 가격 조정은 오히려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미반도체 오늘 4% 넘게 좀 하락 중인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서 접근할까요? 현재가부터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을 네.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8만원, 손절가는 116,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18만원까지 한번 눈높이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선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